감사합니다. 오늘은 로레알에서 나온 매직 뉴드 리퀴드 파우더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.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는데 선택하는 데에서 오랫동안 고민했던 부분은 라이트 투 미디움 커버리지라는 게 조금 걸렸어요. 이번에 CBS에 갔다가 이걸 한번 트라이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사게 됐고요. 이 파운데이션의 가격은 12불 99전인데 선데이 뉴스페이퍼에 쿠폰이 나옵니다. 그래서 1불을 세일하고 CBS 20% 쿠폰이 있었고 그리고 뭐 화장품을 얼마 이상 사면은 5불 깎아주는 또 쿠폰이 있어가지고 7불 정도 주고 산 것 같아요. 이 로레알의 매직 뉴드 리퀴드 파우더 파운데이션과 제일 비슷한 파운데이션은 조르조 알마니 마에스트로 파운데이션인데요. 이 파운데이션의 가격은 64불이고 제가 구독하고 있는 유튜버 중에서 한 분이 이 두 파운데이션을 이쪽 면과 이쪽 면에 발라서 비교를 했는데 느낌과 피니쉬와 커버력이 동일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주저하지 않고 64불짜리 파운데이션을 사는 대신에 저는 13불짜리를 쿠폰을 써서 저렴하게 샀고요. 유튜버에 대해서는 제 유튜브 채널 밑에 링크를 해놓았으니까 가서 보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로레알이 거대 그 메이크업 기업이잖아요. 그래서 그 밑에 조르조 알마니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같은 제품, 거의 같은 제품이 아닐까. 단, 이 로레알의 매직 뉴드 리퀴드 파우더에는 SPF 18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선스크린 냄새가 나는데 이 조르조 알마니 파운데이션은 거기다 프레그런스를 넣어서 약간 꽃향이 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손등에 발라봤는데 거의 뭐 번질거림도 하나도 없고 파우더 같은 느낌이, 그러니까 파우더 파운데이션을 바른 것 같은 느낌이 나고요. 이 피니쉬가 그래 이름 그대로 리퀴드 파우더예요. 만약에 얼굴이 좀 얼굴에 그 듀이하고 물광 효과를 내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 파운데이션은 아닌 것 같아요. 이 파운데이션은 그 이렇게 뭐 반짝거리고 번질거리고 그런 느낌 없이 그냥 굉장히 깔끔하게 쏙 먹어가지고 제 얼굴에 바른 파운데이션은 316 뉴드 베이지예요. 이 로레알의 매직 뉴드 리퀴드 파우더는 붓으로 바르는 것보다는 이 뷰티 블렌더에다가 물을 묻혀서 이렇게 발라주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잘 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저는 지금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따로 브론저를 하지 않았어요. 라이트 미디움 커버리지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미가 다 완벽하게 커버가 되지 않은 건 제가 느꼈고요. 번질거림이나 그런 게 없는 파운데이션이고요. 바르자마자 파우더력이 변하기 때문에 다른 파우더가 굳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T존 부위는 코는 언제나 물분이 많기 때문에 세팅 파우더를 발라주었습니다. 지금은 오후 4시입니다. 아까 화장한 게 오전 10시이기 때문에 딱 6시간이 지났는데요. 얼굴을 보니까 꽤 그 상태가 좋아요. 상태가 좋은데 머리가 많이 닿은 이 부분은 지워진 것 같은 느낌이 딱 들고요. 그 다음에 코 옆에 여기하고 여기 여기는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. 굉장히 반질반질하게 반짝반짝하게 돼 있지만 그렇게 많이 그런 상태는 아니고 제가 원래 건성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파우더도 하나도 안 해줬거든요. 파우더 안 해준 것 치고는 굉장히 매트한 상태로 지금 유지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리퀴드 파우더이기 때문에 파우더 없이도 그냥 리퀴드 파운데이션보다는 조금 더 매트한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. 여기 코만 조금 반짝거리고 여기 코 옆에 여기 코 옆에 좀 반짝거리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가 조금 지워졌을까요? 아까 점심을 먹고 이제 따갑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 마음에 들고요. 첫 인상 굉장히 좋았습니다. 한 달, 두 달 정도 더 써보고 나중에 또 느낌이 변하면 그때 말씀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